안녕하세요. KT 론스타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마타 조세형입니다. 저희가 시즌 초반에는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2라운드 접어들게 되면서 분위기가 진짜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단점을 서로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극복하면서 이제 결승까지 좋은 페이스로 올라가서 기분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. 딱히 그런 건 모르겠고요. 다 결승전을 가본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좀더 쉬웠던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MVP 시절에는, 그리고 이제 데프트 선수가 삼성 시절에는 저희도 이제 결승을 스프링 때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최고의 팀이니까 그에 맞게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고, 최근에 연습한 것처럼 방심 안 하고 상대를 임해야 될것 같아요. 울프 선수가 군더더기가 없고 항상 1인분 이상 할수 있는 서포터라고 생각해요. 이게 약해 보인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하는 게 정말 대단하고, 제가 울프 선수 플레이를 많이 찾아보면서 게임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다들 이제 우승하자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결승까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,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. 사실 동빈이 형은 우승해도 준우승해도 이득인 것 같아요. 일단 홍진호 선수의 일을 이어받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어제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인터넷을 하다가 저도 잊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이 4월 16일 이어가지고 세월호 생각이 나가지고, 그리고 제가 직접 챙기진 않았지만 팬분 중에 한 분이 이 배지를 챙겨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은 이거 같이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엄청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, 앞으로도 저희가 결승까지 올라가면은 매 경기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